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성 선배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1980년대 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후계 체제가 확고히 섰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정치적으로 살기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마 그렇게 회상할 겁니다. 그 군대에서도 사실은 그 80년대 군대라면 사람들은 김정일을 욕진 못하겠으니까 오줌만 욕진하다. 오진이 네. 무지하게 먹었죠. 오진우가 그때 인민무력부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민군대 욕은 다 오진우가 먹었습니다. 80년대라기만 하면 이미 김정일이 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김정일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 뭐 어느 비공개 석사에서 한 말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수령님께서라 하면서 그 수령님께서는 그 나보고서 절대 경제는 알려하지 말라. 경제에 빠지기만 하면 그건 정글이나 같은데 그런데 빠지기만 하면 어 나라 경제를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괜히 욕만 먹는다. 아 그런데 반대리에게서 나라 권력은 제가 다 잡고서 경제를 안 하고서 경제 내각 총리라고 서 하는 사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저놈은 나라 경제 누가 합니까? 사실은 정치를 잘하면 경제가 잘 되는 게 그래서 연동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좀 뭐 알고 있다시피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경제가 얼마나 개판이 됐어요. 80년대에 들어가니까 김정일이 미쳤나 봐. 아, 그렇죠. 그 말하자면 진짜 2차 7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김정일이가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제대되는 거 있었어요? 너무 한심해서 우리 기자들은 정말 정말 딱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한 얘기들 한두 가지만 합시다. 이게 그 공장 기업소에 나가기만 하고 공장 기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덕천 탄광에 나갔다 나갑시다. 덕천 탄광에 나가기만 하면 그 탄광이 일반적인 생산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얘기 못 하거든요. 생산 실태가 전번 달보다 완전히 개발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하니까 갱도 아니고 오늘 한 작업반이 계획을 약간 좀 했다면 그 작업반이 끄면 따로 취재를 해서 한다는 게예요. 그것도 생산 현물이 얼마 나왔다. 지난달엔 그 몇 톤을 생산했는데 이번 달엔 몇 톤을 생산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는 몇 프로를 했는데 맞아요. 이번 달에는 몇 프로를 했다. 이게 프로스란 건 이건 뭐 그 1%가 얼마인지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없지요. 그건 얘기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듣는 사람은 뭐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게 그렇게 다 만들고 기자들도 그렇게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80년대 쭉 생각하면 이 새끼 경제를 71조 모여 다 때려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람만 쪼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서 그 김정일이 예를 들어서 그 조직 지도부만 강화를 해가지고 조직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는가 이런 것만 장악을 해서 다 보호하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 실수지다. 논문을 왜 그렇게 많이 내놨지? 그때 우리 얼마나 외우느라고 개고생을 했어. 논문이 아니라 그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황장엽 선생이랑 황장엽 만화네까지 왔으니까 정말 뭐 참고 저 칭찬을 해주는 거지. 주체사상에 대해 1982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이. 주체철학에 지게 되는 몇 가지 문제, 주체사상의 계승과 혁신 뭐죠? 그 다음에 2월 16일 충성의 노래 모임 문답식 경연 이건 사람만 닮은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그 82년도인가 3년도인가 중앙방송에서 그 문답식 학습 경연 했어요. 문답식 학습 경연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긴 데끼리 이렇게 맞붙었어요. 승자전이 방식으로. 승자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 그다음에 그 떨어진 사람들은 진 사람은 상당히 좋거든. 한 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승자전을 하면 그 공부를 잘한 사람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방법을 더 다르게 해서 이젠 그러니까 진 사람들끼리 이 진 부서끼리 이렇게 합치면 말이다. 빠져나가지 말란 소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계속 마지막까지 못 살게 굴 거다 말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한번 그 온사의 김일성 주의화를 무슨 뭘 하기 위한 무슨 그러니까 당 사상 사비 몇 가지 문제 온사의 김일성 주의화 김정일이 2월 19일 노사기 예. 74년 2월 19일 노사기 그 74년 맞아요 그 2월 19일 노사기를 그 학습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출장 나가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다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에 심통이 조상 무슨 덕인지 무슨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출장 걸렸더라고요. 예. 출장 걸렸으니까 아무튼 그 입 밖에다 말을 내면 안 돼요. 내면 부산이 또 바깥에 치킨을 할 수 있고 좀 못한 그 영감을 취재를 보내고 나처럼 좀 바란 놈은 그 할 수 있고 또 다시 또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안 하고서 가만히 있다가서 이틀 전에 부장도지 이번에 나 저기 출장돼서 인문다시 학생이 경연에 못 참가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출장이야? 그러더만 너무 좀 아수해서 야다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나가게 됐죠. 출장 나갔다 왔는데 일이 안 되려니까 그날이 그 문답식 학습 경연 한 날이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날이 김정일이 무슨 말씀이 내려와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하다니까 문답식 학습 경연을 며칠 연장했다는 게요. 아 이게 나도 꼼짝 못한 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야 남들은 공부를 좀 그래도 한 일주일 넘어 했는데 난 환자도 안 봤는데 이젠 뭐 무조건 참가하게 됐거든. 그 뭐야 2월 19일 노사기 그게 총 문제가 30문제인데 1번부터 15번까지는 1번 문제고 15번부터 30번까지 2번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노래고 그 새끼 노래까지 시켜 그러게 미친놈이요 취소하면 지나도 들겠지 그런데 이거 글쎄 무슨 재간에 그거 다 그 30 그랬다 문제 얼마 길고 10분씩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아 그래서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1번부터 30번까지 다 극인 거 다 외운다는 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제가 저 특별히 좀 썼죠 7번 문제를 하나 하고 그다음 22번 문제를 하나 하고 그것만 공부를 했지 한 문제만 지금 한 표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한 놈만 공격했구만 한 표만 공부를 하고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한 학습반에서 4명씩 걸리게 됐는데 4명쯤 다 끝나고 그런데 아니 학습 그 뭐야 강사라는 한 사람 야, 한 사람만 더 합시다 하면서 지붕게 나를 지펴줬단 말이에요 에이구야 예. 보니까 뭐 4평과 3평과 한데 4평 3평 내가 알 게 뭡니까 뭐 그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가서 턱 보니까 4평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떳떳하게 아예 태연자약하게 7평이다 우선 또 문제를 거기다 덮어놓고선 그런 거 많았어요 그 7번 내가 그 공부를 했던 그것만 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오니까 학습 강사가 있다가서 거의 공부를 못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했거든 장동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문제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땅파이거든 그래도 그 학습 강사가 눈 감아줬네 눈 감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는 살아나는데 우리 부산 같은 사람은 부산도 거기들 그런 데 나가면 무조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잡았는데 노래 뭐 세상에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그 노래를 잡았는데 노래를 모르겠으니까 노래는 가사는 누가 이렇게 간인구리에서 뭐야 그 가사는 쓰는데 곡을 쳐서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리랑 곡에다 아리랑 곡에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걸 좀 더 그 곡을 거기다 가사를 맞춰서 보니까 얼마나 정성인지 모른다고요. 다 단체로 앉아서 나가서 뽑잖아요. 아무튼간 그렇게 그때 김정일이가 미쳤던 것 같아요. 문답식 학습 격려이라 해가지고 그거 하는 바람에 숱한 사람들 늙은 영감들 얼마나 정말 혈압 돼 죽은 사람들 정말 혈압이 튈 뻔했어요. 우리 출판사의 부사장이
전쟁 참가자의 용해군인이면서 예. 출판사 문답식 경련 선수단을 이끌고 원에 갔는데 그 양반도 그 문답식 학습 경련의 그 선수예요. 한 분 한 명씩 다 키워야 되니까. 자 노래를 멀자마자 알아요? 울지 마라 울라마 있죠? 그때 그것도 했어요. 울지 마라 울라마 울지를 마라 내가 울면 엄마가 뭐 또 울고 싶단다. 한 톤에다 다 그때 문화를 신경을 안 잤던 사람들이 책상 밑을 닦으려고 부르면서 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시신 뻑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어떻게 갔나? 거기서 웃었다간 자기가 네. 사상 문제를 걸리는. 사상 문제를 걸리. 그때는 문답식 학습 경련, 충성의 노력 경련, 뭐 집중 학습. 그때 강연 보세요. 네. 그, 저도 저기 뭐야, 이조강연 대상돼서 네. 그, 뭐야, 그, 인민문화공전에 가서 하는데, 네. CCTV를 갖고 다 이렇게 보는 줄이야.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도 다 뭐 색출해내서, 일반, 그, 제일 쫄자들은 좀 놔두든지, 네. 나도 가서 사실 좀 졸았는데, 난. 관절 못 견딥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인 동지는 세계혁명이 위대한 수려이자, 이게 뭘 들을 거예요? 40분씩 하잖아요, 그것도. 아, 거기서 걸려가지고서 우리 부국장은 생헌살나고, 마지막엔 뭐 어떻게, 저 네. 지방으로 추방된다, 어쩐다 하더니만 추방까지는 안 되고, 겨우 살아납니다. 김정일은 80인데 왜 그렇게 들복 갔을까? 김정일이 자기도 오래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잡들이 했는지. 설마 하나만 얘기 들어요. 네. 제가 여기를 96년도에 도망쳐 왔는데 96년도 네. 1월 18일 날에 평양에서 떠나서 네. 그 다음에 두만강을 건너갖고 왔는데 그때 우리 중앙방송 위원장이 네. 이제 지금 자기는 죽었다 네. 생각하고서 어쨌든 그 사안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고를 하려 김정일이한테 들어갔는데 김정일이가 그 텔레비를 지금 뭐야 지금 저 가득 좀 해고 있더래요. 위원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앞으로 다 서거시 하고서 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뭘 더 잘못해서 네. 제가 잘하지 못하다니까 그 우리 중앙방송 그 네. 작가 한 놈이 지금 남수선을 도망쳤습니다. 네. 이걸 그 보고를 했대. 장 선배가 뛴다며? 그렇지. 그게 이거 어쨌든 보고는 했지. 네. 그 보고를 했는데 김정일이가 그날은 기분이 되게 좋았던 일이 있었는지 이 한참 얘기했더만 뭐 한 놈 도망쳤어? 그래서 예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위원장 혼자 잘못이야. 내가 그 아이들을 그 잘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지금 텔레비 지금 저 총회에서 지금 300대 또 들어와서 300대 갖다 주라.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중앙방송에서 그 정신 빠진 놈이에요. 그러니까 놈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보고를 하면 그렇게 되고 아무리 좋은 소식도 기분이 나쁠 때 보고를 했다 머리가 깨질 수가 있다. 짚는데 얘기 하나만 더 합시다. 그 우리 중앙방송의 그 음악 담당 부위원장이 김광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다 돌아갔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옛날에 김정일이가 우리 중앙방송 현지 지도가 몇 차례인가 118 차례인가 돼요. 118 차례 중에서 실제적으로 현지 지도는 8차례가 돼요. 예, 그것도 갔구만. 110 차례인가는 이 사람이 그 대학 때 그 김일성 종합대학 되겠잖아요. 그 자기가 좀 괜찮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새로 나온 노래랑 이런 것들 음악 테이프에다 잡아가지고서 가서 그때 일반 사람은 이런 녹음기란 걸 구경이나 합니까? 그때는 없을 때예요. 64년도에 어디에 그런 걸 구경하게 되겠는데 TV도 없을 때인데 김정일이니까 그 녹음기 하나 얻어가지고서 그 녹음기에다가서 그 테이프람 이런 거 64년도 좋은 노래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전에 대학에 가서 잘난 것처럼 하면서 했는데 제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음악 잡을라 우리 중앙방송에 온 게 110차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왔을 때마다 음악 조직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악 조직부장이 그거 다 잡아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담당 부위원장으로
됐거든. 예. 음악담당 부위원장도 상당히 비중이 높았어요. 예, 예. 김정일이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후에 그, 이 사람이 그 장가를 갔는데 예. 집을 얻지 못해서 낑낑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그 김정일이가 알았던 모네.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다 보통광구역에 있는 예. 두칸짜리 하나 예, 예. 그 김광호한테다 와서 예. 그 집을 주라. 그때 두칸짜리면 간부 아파트예요. 당연하죠. 친애하는 지도사 동지 배려로 집을 예. 받았다 해서 아주 방송 면에서도 떠달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건지 쭉 그 김정일이 한 번도 자기 찾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아 지금 당중앙에 지금 목란관에서 웬만한 그 사람들 다 불러다 와서 예. 거기서 그 파티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지금 자기를 한 번 좀 부름지간데 한 번도 안 부른다게요. 예. 한 20년 돼도 지금 부르지 않거든. 속이 상했지. 아, 그래서 지금 아름이 그러대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부위원장들한테 다 이게 설날 되기만 하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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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선물 받아가지고서 제가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중앙방송에서 부위원장들한테 선물 예. 다 이렇게 나눠주고 예. 선물 전달식 하고 예. 뭐 친일에 돌겠다 예. 뭐 이런 하잖아요. 걸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설 이튿날에는 그걸 다 걷어 모아가지고서 예. 우리 중앙방송에 그 맡았던 농자의 대동군 금정리라는 그 리 예, 맡았는데 예, 예. 그 농장에 나가서 농장원들한테 그 같이 그 선물로 다 풀어서 같이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만약에 혼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제 모가지 무슨 몇 개라고 해서 그렇게 하네. 아, 준 선물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정리에 나가서 다른 부인상들 지금 뭐 다 저 김정일한테 불려가고. 불려가서 거기 가서 예. 아주 배를 바꾸서 했는데 예. 자기는 배를 하나도 없고 지금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 집에 우두두 떨면서 금정일 나갔다고요. 그래서 나가서 한창 지금 거기 가서 또 농장원들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네. 농장원들이 이게 그걸 와서 감히 먹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리당 비서요 뭐요. 그다음에 그렇죠. 또 군당에서 또 군당에서 네. 이쯤도 이만한 군당 뭐 조직 비서요 선전 비서요 이런 사람들도 한물이 돼요. 네. 나와서 이렇게 먹는데 그날 대가만 차가 쫙 나오거든. 네. 근데 차가 타고 오더만 김광호 동무 있는가? 네. 예, 접니다. 그 우리 광호 부위원장 일어났단 말이에요. 앉으라, 장군님께서 선치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에. 갔는데, 그 중앙당 그 목란관에서 그 연애를 하는데, 김정일이 어떻게 돼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지, 여기 중앙부에서 김광호 동무 와서, 그래서 그 다음 김광호 동무 찾으러 와서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김정일이가 이미 그 뭐야 그 꽃냐큰 짐승인데 그거 좀 몇 잔 먹었는 모네야. 지금 얼굴이 시뻘개서 이따가서 그때 지금 김광호가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면서 지금 뭐야 김정일이한테 나와서 인사를 우선 깍듯이 했지. 장군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너 이 저 정일이가 터이다. 너 창호하구나. 김광호인데 이름이 에. 너 창호하구나 너 중앙통신사이가 있던가 뭐 이랬단 말이야. 에.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위원장이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야. 아 저 김광호입니다. 저 중앙방송 김광호입니다. 네가 무슨 중앙방송 김광호야 넌 저기 중앙통신사에 있던 창호 아니야. 김정일이가 창호가 오긴단 말이야. 아 근데 어서 한잔 먹어라. 김정일이만 그 말은 다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방침이고 맥주잔에 넣어서 그 꼬냐큰지 뭔지 그걸 지금 한 잔 주는데 센데. 아, 이 사람은 술을 한 잔도 못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친애하는 지도사 동지 말씀은 절대성 무조건성이 원칙에서 관철해야 되잖아요. 절대성 한 잔도 못 먹는 사람이 어쨌든 그거 다 먹었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아, 다 먹었는데 김정일이가 아직도 이제 안 버리고서 아, 너 창호군이 아는데 너 김광호라고 무슨 소리야? 떠올린단 말이야. 또 그때만 해도 좀 아, 예, 저 창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넘어가겠는데. 넘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예. 아, 저 김광호, 저 중앙방송 그 음악 조직부의 그 김광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틀리라고 그랬죠. 내 칼이라. 근데 이 저 뭐야 그 부위원장이 그때 완전 꼬냑으로 맥주잔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견디나. 그 쓰러지니까 그 내 갈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그 긁고서 나와서
집에 왔는데 완전 이마땡이 다 깨지고 김종일이가 그 나 끌고 나가는 거 보면서 뭐라 하던가 하니까 김종일 아 새끼 내가 김광훈 줄 몰라서 창호라 간 줄 알아? 아 새끼 어찌든가 보자 하니까 이야 김종일이 그건 놈이에요. 그걸 위대한 지도자고 뭐고 그런 악인을 그 저기 후계자로 세우고 80년대 우리가 그렇게 들먹였어요. 네, 뭐 참 그 기가 막힌 인물이 우리 지도자고 장군님이었죠. 우리 북한 사람 치고 조선의 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노래를 저 김정일이가 지시해서 한 노래인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요건 내가 하나만 좀 알고 있는 거 얘기합시다. 우리 창작실에 그 강건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가사 잘 쓴 사람 최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할까 그 당중앙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말하자면 강건호하고 최영식이 불러들어갔습니다. 걔 불러들어가는가 할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옛날에 말하자면 1930년대 수많은 혁명가들이 다 이게 수령님을 우러르는데 왜 그때 수령님을 우러르는 노래가 하나 더 없었겠는가? 있었을 것이다. 노래가 없었을 리가 없다. 이건 너네 저 선전부에서 일 똑바로 못해서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너희 가서 당장 발굴하라. 아, 그래서 그 중앙당 그 사람이 이렇고 우리 중앙방송국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자기 생각에 봐도 한심하잖아요. 이야, 그 진짜. 아, 그래서 지금 사람도 생각하다 못해서 그 가사를 제일 잘 쓰는 사람 강건호이거든. 그다음에 곡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최영식이거든. 최영식. 두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그 얘기를 했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맞습니다. 수령님께서 30년대 초기 혁명활동 시에 수많은 그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수령님을 그 모시고 그때 벌써 조선이 별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흠모하는 노래가 없겠냐. 당장 노래를 발굴하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그 과제를 준단 말이에요. 상장하란 말을 발굴하란 말이야. 이 사람들도 난감하잖아요. 아, 저 할빈, 그 오화자라는 그 오화자인 지금 조선 사람이 하나도 없겠는데, 이 그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미 다 그 이렇게 그 자료를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 1930년대에 오가자에 그 살았던 그 노친이 하나 그 살아남은 게 대청군에 와서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노친이한테 가서 잘하면 그런 노래 발굴할 수 있을 거다. 두 사람이 황당할 짝이 없지. 그래서 거기 대천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친이가 지금 나이가 지금 95살인가 되는데 정신이 들락날락한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도 정신이 약간씩 들어올 때 있었던 모네. 아, 노친이 목소 정선 사진, 빤빤된 머리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가? 한참 보더만 그건 누구네 아인지 그 얌전하게 생겼구나. 아, 이게 좀 누구네 아이가 아니고 수령님인데 그때 보시지 못했는가? 아, 뭐, 뭐라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동서남북이 없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우리 수령님께서 근데 그때 그 타도지구주의 동맹을 조직하고 길림에 가서 뭐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모여서 이렇게 뭐 반제 청년 동맹이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땐 혹시 이거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설명하고 유도를 하면서 유도를 하지. 그 노래를 부르러 가니까 이 노신이가 그래 노래를 불렀던 또 저기 있었지.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그다음에 지금 녹음기를 켜놓고 지금 잔뜩 저 긴장해서 마이크를 들렸는데. 아이 노친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가 가떼구리 저도 인사 맛있고 지가떼구니 오 대대 일본 군가를 부르네 일본 군가 아 김일성이 아무리 정신 빠졌으면 그때 일본 군가를 부르면 된게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기 그 저 뭐 강건호에 따라서 최영식을 두고 다니면 야 저 나가서 우리 둘이 얘기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한 얘기가 이거 우리 절 만들어서 하는 게 낫겠다. 만들라는 소리를 그때 알아들었군요. 그렇죠. 대청군 보물인데 대청군 보물이 축산반에서 그 대집을 할까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김정일이 저 그 조선이별 노래를 조선의 밤하늘에 그 노래를 새별이 1절 3절까지 다 그 두 달 동안가 이것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고 오니까 김정일이가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서 최영식하고 이거 인장 강구를 천색 테레비를 그때 천색 테레비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거 하나씩 소문 없이 갖다 줬어요. 그 조선이별 노래가 그렇게 나온 노래입니다. 김정일이도 없다는 거 본인이 알고 당연하죠. 강하고 최 씨가 자기네끼리 지어서 만들어 올렸다는 것도 본인이 알면서 당연하지. 이야 이런 게 북한 김일성 족속의 2대 세습 지도자입니다. 우리들이 80년대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드릴 없이 뽑혔습니다. 뭐지 뭘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이. 1980년대는 우리들이 겪은 그대로 그때 날치고 또 날쳤던 김정일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독재 체제의 성격은 독재자의 성격을 담습니다. 여러분 단 해를 또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은 1990년대로 넘어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